안녕하세요. 매일신문 정채연입니다. 눈비 소식이 접어드니 겨울 한파가 다가왔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 2도에서 10도 되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아침 기온 영하 5도 이하를 보이겠습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5m,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표된 동해안 쪽 먼바다는 내일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는 최대 5m 안팎으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신문 구독하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